안녕하세요. 게임 고락입니다. 제가 요즘에 세턴하고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좀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자료 조사하다 보니까 제가 없는 게임들을 좀 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터넷으로도 좀 이미지를 구하려고 다 해보고 했는데 안 되는 게임들이 있더라고. 그래갖고 정품 게임 같은 걸좀 가격을 알아보다 보니까 국내에서 한두 개살 때는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옥션 쪽에 대량 매물 내가 필요한 게 섞여 있는 게좀싼게 있나 해서 찾아봤는데 마침 한 매장에서 뭔가 가게를 정리하는 듯한 느낌의 물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PS1 소프트 정리해 그러면서 지금 번역이라서 좀 이상한데 1500장이 한 번에 올라온 거예요. 1500장.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양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가와 수치인 170짜리가 6박스?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 받은 가격은 51,111엔이고요. 지금 환율이 9배 정도 될 거예요. 9배. 9배 될 거고, 뭐, 대행 업체 수수료 좀 있고 하니까, 최종적으로 어쨌든 지금 제가 52만 원에 1,500장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착불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내에서. 그래서 그거 얼마 나올지 모르고, 그거 이제 대행사에서 받은 다음에 한국으로 또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그게 또 얼마 나올지 모르고, 뭐 관세가 남아있고 해갖고, 최종적으로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 200만 원 안으로만 되면은 1500장을 200만 원 썼다. 그러면은 개당 한 1300원 꼴 되거든요. 그러면 일본 정품 게임 개당 1300원이 나쁘지 않잖아요. 물론 여기 있는 이제 물건들은 절대 뭐 소장용은 아니고 뭐 매뉴얼 없는 것부터 해갖고 뭐 깨진 거, 변색 있는 거, 정말 그 플레이용 혹은 진짜 폐급일 수 있는 물건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좀 걱정이 되면서도 기대도 되고 이러는 상태인데 아, 하여튼 뭐, 대충 그래서 오기 전에 재미로다가 한번 어떤 게임이 있는지 여러분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사진이거든요. 전체 사진. 1500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자, 이게 첫 번째 사진인데, 보면 IQ 파이널 있고요. 에이스 컴뱃 2 보이고, 더 확대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IQ 파이널, 뭐, 에이스 컴뱃 2. 이게 뭐죠? 스펙트랄 워인가? 스펙트랄 워? 아, 이거 작은 건안 보인다. 작은 건안 보이고, 그다음 샤이 보이고, 혼다? 이게 뭐죠? 혼다? 네오 아트라스? 이상한 거 맞는데. 이거 세터, 이거 뭐야? 플스 맞나요? 왜 파란색이지? 마스타즈, 어쩌고저쩌고. 브레스 오브 파이어 3. 괜찮네요. 테일즈 오브 판타지아, 발키리 프로파일, 클락 타워 고스테드, 건담 윙 같아요. W, 롱맨 5, 보이스 파라다이스, 엑실리아. 이게 뭐죠? 모르겠습니다. 엘프를 쫓는 사람들, 뭐, 그거 같고. 호시노가미, 브레이스 앤 브레이드, 도카폰, 모르겠습니다. 모터 툰 그랜드 프릭스, 이게 뭐죠? 비쿠지 카든? 비쿠지 카든? 산코레 베스트 게임 달인? 게임의 달인? 그다음 맥스 트리플 마스터? 트리프 도리프 마스터? 철권 3? 아, 이거 이런 게 작은 건안 보이네. 아, 댄스 레볼루션? 하여튼 DDR 같아요. 그다음 파치슬롯. 그다음에 월드 스타지움, 월드 스타지움, 민나노 골프, 아크 더 레드 3, 남코, 매지컬 파워, 모르겠는데, 이따다키 스트리트, 뭐죠? 고저스 킹, 파이라우. 파이라 뭐야? 파이라 프로? 파이라 프로? 그다음 베이그런트 스토리. 그다음에 벨셀바 전기? 벨셀바 전기? 디지몬 월드. 그다음에 이건 저 파라다이스 2. 비트맨이야? 월드 네오랜드. 사가 프론티어 2. 디켓 7. 아직까지 뭐 이렇게 겹치지 않는데. 근데 여기 뭐 레어 게임은 없겠죠?
파이널 판타지 7, 노엘, 철권3. 철권3 약간 있었는데. 타임 크라이시스, 이츠카, 이건 전혀 모르겠네요. 지온의 계보, 제로투, 댄스 댄스 레볼루션, 이건 뭐죠? 조슈? 삼삼아이즈, 토벌 넘버원, 도키메키 메모리얼. 이거 잘 듣네요. 이름 없는데. 파판 택틱스인데, 옆에 변색이 좀 있고요. 뭐라고 했지? 파우스팅 존? 모르겠습니다. 몬스터 팜. 이건 뭐죠? 마작 같은데, 마작? 마작 같고, 댄스 댄스 레볼루션? 이거 아까 있었고. 파이팅 일루전. 파이팅 일루전? 피버 2? IQ. 크라슈 바틱? 월드 사카 위닝 11. 위닝 11이요, 이게. 그 다음에, 로토라소나? 철권 2. 캐럿 플레이저. 이상한 거 많네요. 몬스터 컬렉션. 전혀 처음 들어보는. 동급생 2. 원앤원. 드론캐스트 작게 있지 않았나? 있었는데. 그 다음에, 미카세. 잠깐, 이거 1500장을 다 세야 돼? 이렇게? 10분 단위로 끊도록 하겠습니다. 제노기어스. 오바 토바스. 테일즈 오브 데스티니. 테일즈 오브 판타지아. 레전드 오브 마나. 오파도파. 이게 뭐죠? 이것도 오파도파 아니었나? 피파도 있네요. 피파 98? 피파 로드 투 더 월드 컵? 그랜트 리스모 2. 사가 프론티어 2. 신슈퍼 로봇 대전. SD 간담 G 제너레이션. 투신전 2. 슈퍼 로봇 대전 컴플리트 박스. 파이널 판타지 7 아까 있지 않았나? 도키메쿠 메모리얼 2. 그런 투리스모 맞나요? 와일드 암즈. 이게 나의 시체를 밟고 가란가요, 혹시? 아다시노, 이거 한자를 모르겠다. V포스. 이거 좀 레어 같은데, V포스. 하루까지? V포스. 이거 좀 레어로 알고 있습니다. 헤이비 유니스퍼. 파이널 판타지 7. 또 있네. 파판 7 나눔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03. 03도 조금 괜찮지 않나요? 상태가 와봐야 알겠지만. 초코보 이상한 던전. 간발의 도마찌. 뭐야? 브이렐리. 네오 루드. 브이렐리. 이거 뭐죠? 그란존 파이팅. 이거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테일즈 오브 데스티니. 가이 브레이브. 전 뭐죠? 전문 기병 같은데. 비트맨이야. 롱맨 8탄. 클락타워. 로드런너. 레전드 오브 마나. 이것도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RPG 쯔꾸로. 천추. 천추 괜찮죠. 아크 더 레드 2. 이것도 좀 변색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시커맨인데. 물 먹은 거 아니야. 파이널 판타지 8. 마리아 뜰리에 서유기? 아크 더 레드 2. 이것도 아까도 아크 더 레드 2 있지 않았나? 이거 있네. 롱맨 8도 아까 있지 않았나? 근데 뭐가 조금 다른데? 아닌가? 변색이 있어서 그런가? 파라파레퍼. 스펙트랄 포스. 페로사이트 이브. 여신 이문록 페르소나. 그 다음에 호루디랜드? 볼디랜드? 드론캐스트. 어쨌든 첫 페이지는 이 정도 나오고요. 뭐 첫 페이지에서 이 정도는 양호하고. 두 번째. 앞에 거 안 보이고요. 알포 리츠레이서. 초코보의 이상한 던전 2. 더비스탈리온. 똥게임 나왔네요.
99 갑자원 이것도 통계인 것 같은데 철권술이 또 있고 이거 뭐죠? 화화 서먼나이트 파라파레포도 아까 있었죠? 더비스탈리온 캐롯 프레이저 이것도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잔변 그란존슈 이거 뭐죠? 이거 아까도 있었던 에이스 컴뱃 3 그란트리스모 이거는 모르겠다 아이돌 마작 스티파이 샤이 RPG 축구로 파이널 판타지 택틱스 아 이거 뭐지? 이거 뭐지? 간벽에 함된 그거 같은데 아닌가? 이게 퇴짜 아닌가? 퇴짜? 전차 로고 사가 프론티어 샤이 루팡 3세 드래곤 퀘스트 7 드퀘 7도 은근히 있네요 또 브레스 오브 파이어 4 안젤리크 스페셜 리얼 로봇 대전인가? 아머드 코어 마스터 오브 아레나 저 아머드 코어 조금 좋아합니다 스타우지온 와일드 함즈도 아까 나왔던 것 같은데 킹 오브 98인가요? 파판 나인 스타우지온 또 나왔고 소울카이 그다음에 와일드 함즈 또 나왔네 파이널 판타지 7도 또 나왔고요 베이그란트 투신전 2 에어가이츠 하지메 미미 레전드 오브 마나 이것도 또 나왔고 브루스 파이브 이것도 나왔고 레전드 오브 마나 또 나왔고 이거 그건가 도테랑 전철 이건 모르겠다 요 도로로 파치슬로 이런 거 필요 없고 더비스탈리온 쓰레기고 또 파판 나인 나왔고 더비스탈리온 예 쓰레기입니다 월드 시아 콜렉터 제노기어스 아 그거 나왔죠 포포로크루이스 이야기 버스터 무브 괜찮지 스타우션 또 나왔고 아머드 코어 마스터 오브 아레나 아까 판타즈마였나요 아레나구나 똑같고 좀 겹치네요 많이 와일드 함즈 2도 아까 나온 것 같은데 서문나이트도 나온 것 같은데 버스터 무브 2 있고요 모르겠고 슈퍼 로봇 대전 알파 외전 비욘드 더 비욘드 이거 지금 제가 영상 찍고 있는데 포포로크루이스 이야기도 아까 나왔고 드론 퀘스트 아까 나왔고 마리아 아틀리에 나왔고 테일즈 오브 이터니아 조코브 이상한 던전 아까 나왔고 A5 A열 차로 가자 시뮬레이션 RPG 축구로 3D 격투 축구로 이거 재밌겠다 내가 대전 게임 만드는 건가? RPG 축구로 V랠리 아까 나왔던 것 같은데 무사시전 천추 나이트는 모르겠고 더 레전드 오브 드래곤 오버블러드 디노 크라이시스 괜찮다 파이널 판타지 컬렉션 레전드 오브 마나 아틀레 마나 마리아 사가 프론티어 또 아까 나왔고 아크도레드 3도 아까 나왔고 이건 좀 많이 겹치네요 노엘 여기 두 번째는 좀 많이 겹치네 좀 불안한데요 200 뽑으려면 물건 괜찮은 거 나와야 되는데 레전드 오브 마나 아까 있었고 삼국지 리치 레이스 4 패러사이트 이브 2 슈퍼 로봇 대전 뭐 대전집 이런 건가? 여긴 안 보이는데 너무 아까 파이널 판타지 또 있고 마이 드림 여기는 뭐 사진도 이상하게 찍었네 사이버 브롤 이건 눈 아프다 뿌요뿌요 그란 투리스모 스펙트랄 포스 위닝 11뭐 같고 위닝 11 98인가? 아니다 파워 프로 야구 뿌요뿌요 썬 지금 눈앞에서 못 보겠다 파판 7 사일런트 메비우스 초코보 이상한 던전 파이널 판타지 택틱스 루로우니 검심 쌍캐츠 아틀리에 이거 뭐죠? 아틀리에 엘리트 저기 눈앞에 파라파레퍼 킹스필드 드론 퀘스트 파판 컬렉션 타시전 많이 겹치는데 안 되는데 비욘드도 비욘드도 아까 나왔고 페르소나도 아까 나왔고 리플레인 러브 드론 퀘스트 그란트리스모 그란트리스모 왜 이렇게 많아 파판
파라파레포 또 나와. 파라파레포. 잠깐, 파라파레포. 초코바 이상한 던전. 킹스필드. 야, 이거 너무 많이 겹치는데? 천추. 파이널 판타지. 아크 더 레드. 패러사이트 이브. 야, 여기, 아, 제4차 슈퍼로봇 대전. 레전드 오브 마나. 발키리. 스타 오션인가요? 야, 여긴 다 겹치는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드론 퀘스트. 파이널 판타지. 아, 머리가 아픕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아, 여긴 완전 안 보이는데. 파이널 판타지 택틱스. 택틱스. 아크 더 레드. 야, 이거 엄청 겹친다. 택틱스. 슈퍼로봇 대전 알파. 브레스 오브 파이어 4. 아, 이거 너무 많이 겹치면 세트 단위로 만들어서 싸게 팔아서 원금 회수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토발 넘버원. 슈퍼로봇 대전 알파. 슈퍼로봇 대전 알파. 아크 더 레드 2. 비트매니아. 레브스. 조그만 거는 제가 글씨를 못 보겠고. 크로노 크로스. 어. 드론 퀘스트. 테일즈 오브 데스티니. 졸업. 알포. 파이널 판타지 또 있네. 이거 그래도 괜찮지 않나? 한 4만원 하지 않나? 삼사마이즈. 드론 퀘스트. 크로노 크로스. 발키리 프로필. 사워 프론티. 아, 이렇게 다양한 편은 아닌데요. 슈로데 외전. 드론 퀘스트, 드론 퀘스트. 아, 나 잘못 산 건가? 일단 와봐야 알겠지만, 캐로, 그렇게 모르겠다. 아, 글씨가 블루. 이건 안 보이죠? 아. 아유, 이건 눈 아프겠다. 어쨌든, 이게 마지막 장입니다. 이건 약간 뭐 데모 CD 같아요, 데모 CD. 어쨌든 현재 총 52만원이 들어갔고 아직 일본 내 착불비가 결제되지 않았고요. 최종적으로 일본에서 우리나라까지 오는 또 배송비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고 관세도 있겠죠. 200만원 안으로만 끝냈으면 좋겠고 생각보다 좀 겹치는 게임 많을 것 같은데 아 일단 나오는 돈 봐서 싸게 된다 그러면 나눔을 할 수도 있고 진짜 뭐 200만원 넘어가거나 이러면은 좀 겹치는 건 해갖고 싸게 싸게 팔아서 원금을 회수하는 쪽으로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세턴플스 관련 자료 준비하고 있는데 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좀 짧게 짧게 올릴 수 있는 거 위주로 좀 몇 개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